당하게 될 거야. 엄마. 렌, 이제 그만 일어나라. 단장님도 네가 이러는 걸 원치 않을 거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강제로 끌고 오지만 않았어도. 렌, 그렇게도 단장님의 뜻을 모르겠단 말이냐? 이 사람들을 봐. 이들에겐 우리가 필요하다. 엄마. 쟁이다! 야만족이 오고 있다! 뭐하고 있는 거냐? 어서 싸우러 가란 말이야! 렌, 혼자선 위험해. 우리도 이어서 팀 편성을. 여기서는 현재 팀의 여기서 함께 전 영웅을 배치하고 싶은 슬롯을 선택. 자동 편성을 선택하면 팀을 편성했으면 이곳에서 원. 여기서는 어이, 렌! 이제 정신 좀 차린 거냐? 시끄러! 어서 가기나 해. 인간들이다! 죽여라! 와, 꽤 많은데? 케이드! 누가 더 많이 잡나 내기하냐? 집중해라, 루키! 우리가 실수하면 모두가 위험해진다! 참, 너나 잘하시지? 야만족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분명 주변에 놈들의 소굴이 있을 거다. 일단 이놈들을 처치하고 나서 경비대장과 상의해봐야겠어. 잠깐, 이것 좀 봐. 이놈들도 제법 쓸만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 다행이에요. 갑자기 오느라 장비도 제대로 못 챙겼는데. 획득한 장비를 여기서 가방을 선택. 가방에서 지금까지 획 설명을. 이건 내가 아이템을 이제 직접 장비를 장착해본. 여, 대장! 안심해! 야만족은 이 루키님이 다 처리했다고! 하지만 놈들이 꽤 많았던 걸 보면 주변에 거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한심한 놈들!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피신시키다니!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렇게 걱정되면 경비대도 정찰을 좀 돕는 게 어때요? 경비대는 야영지의 피난민을 지켜야 한단 말이다. 그럼 우린 근처를 정찰할 테니 당신들은 여기서 편히 쉬기나 하시죠. 참, 밥맛 없는 자식.
루키, 그만 툴툴대고 정찰갈 준비나 해라. 렌, 도와주세요. 어제 식량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생겼을 거야. 어서 가보자. 렌, 나도 갈래. 그래, 피네. 다신 널 혼자 두지 않을게. 대신 위험하니까 한눈 팔지 말고 꼭 붙어 다녀야 돼. 저 아이가 바로 그 렌? 저도 같이 갈게요. 제가 여러분의 부상을 치료해 드릴 수 있어요. 응, 성녀회의 사제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용병 단원을 그다음 여기서 영웅 보유한 영혼 속이 엘레나님의 가오가 함께 하기를. 이 화면은 스토리 스킨 변경 버튼을 진행 버튼을 왜 그래? 괜찮은 거야?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아. 설마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오는 거야? 아마 그런 것 같아. 목소리가 들려. 목소리가 말했어. 앞으로 이런 비석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기환이라면 여기로 오게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대. 그런데 말이야, 경비대도 이따위로 구는데 우리가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넌 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각자 살 길은 알아서 찾는 게 어떤가 하는 거지. 우린 단장님 말씀대로 루디나 찾으러 가자고. 루키, 지금 중요한 건 루디를 찾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라고. 아빠. 꼬마야, 괜찮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빠랑 먹을 걸 찾고 있었는데 야만인들이 나타났어요. 아빠가 절 살리려고 야만인들을 유인해서 데려갔어요. 내가 꼭 구해올게. 울지 말고 기다려줘. 저 아이까지 아빠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아. 꼭 구해내겠어. 참, 이미 죽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찾는 꼴이라니. 자식아, 그게 할 소리예요? 이게 왜 이래? 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거라고. 금용 활동! 저기 누군가가 있다.